어디 가세요? 우리 동네 그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걸으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. 아, 저기 군산오름 보이나요? 보이네요. 네, 군산오름이 오늘 날씨가 흐려갖고 이렇게 사자 모양이 안 보이는데 올라갈 수도 있지만 군산오름은 걸어서 한 시간 정도 걸려요. 동네 한 바퀴도 이렇게 도는 방향이 있고 이렇게 해안으로 도는 방향이 있거든요. 오늘 낮이니까 해안으로 돌면서 카페도 구경하고 뭐 좀 여유롭게 같이 갑시다. 오, 그 다리 기운이 아주 든든합니다. 다리만 얇은 사람인데 그럼. 다리만 얇은 사람이야? 어디가 굵어 그럼? 나 어깨하고 상체, 팔뚝. 상체 비만이야? 응, 나는 상체. 허벅지는 없어요? 그럼? 허벅지는 나 바지니 넓은 줄 알아요? 28. 오, 진짜? 오, 어, 되게 날씬한데? 날씬해서 안에 근데 나 어떻게 다 들어가는지 모르겠어.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삼거리가 나오거든요?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길하고 여기로 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로 가면은 한 해안도로 반 정도를 가는 거고 여기는 대평포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걸을 수 있는 곳인데 대평포구에는 박수기정이라는 수상전리대의 풍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엄청 뷰도 좋고 예쁘고 큰 카페가 하나 있는데 이 빵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커피하고 빵이. 그러면 우리 먹고 가야지. 빵부터 먹고 갈까? 맞을 수 없죠. 자, 그럼 이쪽으로 고. 아, 빵 먹을 생각에 나 아침 안 먹길 잘했잖아. 나 먹은 가자. 빵 먹으러 가자. 빵 좀 골라봐요. 빵이 엄청 유명하거든? 소금빵을 하나만 할까요? 하나만. 그러니까 제일 예쁜 걸로. 제일 예쁜 걸로. 우리랑 똑같생겼네. 엉텅텅. 그 다음에 요거 빵빵요. 먹고 남으면 가져가면 되니까. 저녁에 먹고 가자. 끝. 끝. 이거 맛있게 생겼다. 다 먹을 순 없잖아. 얘를 넣어놓고 얘를 안 돼, 안 돼. 아, 이거 살 안 찌는 거 깜빡이. 이거 소세지 빵도 맛있어. 이거 봐, 레드 향. 이것도 엄청 맛있게 생겼잖아. 이거 하나 먹어. 다 먹어, 큰일 나. 이거, 이 사람 누구야? 그 저기. 응, 응. 이연복. 한라봉. 이것도 되게 맛있겠다. 한라봉 타르트. 그치? 당근케이 한라봉 타르트. 한라봉 타르트. 근데 다 먹을 수 없어. 케이크는 먹지 말자. 살찌니까 우리는 요렇게 하고 커피. 담백한 걸로. 별채로 갑시다. 별채로 가요. 자, 이거 한 잔 먹어요. 왜 글로 갔어? 아, 그렇지. 그렇지. 안 봐도 돼? 아니. 보면 좋지. 얘기도 하고. 응. 궁금한 거 물어보면 좋다. 우리 게스트로서 사실 노력하지 않으면 뭐든지 성장할 수 없어. 사람들은 되게 민감하고 변심도 잘하고 문화가 심하고 좋지 않은데 올 필요 없어. 게스트하우스도 마찬가지지. 그러니까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장사라도 서비스. 그러면 게스트하우스 하면서 사람들한테 가장 많은 문의 받는 게 뭐예요? 아니, 어저께도 그 2인실하고 4인실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2인실을 착각해갖고 한 사람이 2인실이니까 그냥 두 명이 들어간다 생각해서 그냥 방 하나의 가격으로 방 하나의 가격이 55,000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인 예약을 하고 두 명이 오는 거야. 2인실이니까 2인이 들어간다 생각을 하고. 호텔로 헷갈리시는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. 저 같아도 2인의 요금을 부과하고 그 방을 사용했잖아요. 근데 사실 이런 작은 호텔 같은 데 가면은 다른 숙박소 가면은
방 하나에 뭐 2인부터 2인까지는 괜찮고 3인부터 추가 요금 내고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착각들을 하시는 그러니까 수수 민박 이러니까 아 여기 민박 방 하나에 4만 원 방 하나에 2인실을 아, 그래요?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한데 이름이 민박인 거지 이게 그냥 이런 일반 방 하나 있는 민박집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는 착각할 수 있어요. 사람들은 수수 민박 그러면 민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방 있어요 방 얼마예요 4만 원 아니에요 막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2인실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이거 내가 저번에 영상에도 얘기를 했는데 게스트하우스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방을 같이 쓸 수가 있어요. 저희 1인실이 없어요. 혼자 쓰고 싶으면 침대 두 개를 다 가격을 내야 돼. 10만 천 원에 사용을 해야 돼. 11만 원. 아 11만 원. 10만 천 원이 아니라 11. 5만 5천 원, 5만 5천 원에 11만 원을 내고 이제 친구가 3명이다 그러면 만 원만 추가해서 3명이서 잘 수 있고 3명이서 오면은 이득이겠다. 3명이서 오면은 4인실 가격이랑 똑같아져요. 4인실보다는 이제 2인실에서 셋이서 지내면 더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저 여기서 이틀 묵어봤는데 정말 어느 숙소보다 침대 이불도 너무 깨끗하고 푹신하고 가볍고 여기 있는 게스트분들이 아침 조식 먹으면서 모두 거의 같은 소리를 하는데 잠을 너무 잘 잤다고 그러니까 되게 숙면했다고 숙면했다는 얘기 나 되게 많이 들었거든 매트리스를 진짜 내가 좋은 거를 썼거든 빵 어? 어디 갔지? 아우 내 뱃속으로 다 들어갔어 갑자기 빵을 아침을 안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빵이 근데 오늘따라 빵이 되게 맛있네 아침에 일찍 와서 그런가? 아니야 빵이 진짜 맛있어 또 먹어 빵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. 특히 여기가 노을 질 때가 진짜 아름다워요. 참새밥. 너무 귀여워. 귀여워. 얼른 먹고 달아났어. 이거 그냥 바로 와가지고 앉아있는 이럴 수 있나? 날라와서 앉았는데 왜 어머 날라갔어.